사실 저는 제작 발표회 때 제가 울 줄 알았는데 그날 잘 넘겼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? 죄송해요. 네? 네? 아니 제가 왜 감독님 아니 이분들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소담 씨하고는 처음 만났는데 정말 이 살아있는 기백이 너무 좋았어요. 아까 보셨죠?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. 네. 그런 기백이 아 정말 단단한 배우? 누구를 만나도 단단한 배우가 많이 만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. 근데 너무 반갑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평소에는 너무나 이렇게 막 살갑고 정말 막 그런 친구가 딱 연기를 들어갔을 때 그 아 정말 배우구나 이런 동생이지만 정말 아 존경스럽다는 부분이 정말 많았던 네, 친구였던 것 같아요. 소담 씨도 감사합니다. 일단 저는 케미가 좋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. 제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한희 선배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지금도 좀 위안이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촬영을 하면서도 차경과 유리코로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박소담과 이한이라는 사람이 만났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차경의 대사 사라라는 저는 그 말이 저한테 그때 굉장히 필요했던 말이기도 했었고 진짜 좀 혼자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촬영을 하는 내내 선배님한테 받았던 에너지가 너무나 컸고 사실 저는 제작 발표회 때 제가 울 줄 알았는데 그날 잘 넘겼는데 오늘 같이 또 영화를 보고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감사함과 그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시간이 필요했었어요. 여기 올라오기까지 왜 이렇게 벌써 가야 되지? 하면서 아 그래서 저희가 좀 그래서, 입장이 늦었나 봐요. 네,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? 죄송해요. 네? 네? 아니 제가 왜 감독님 아니 이분들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정말 죄송합니다. 아니 이거 왜 유령팀 아니 제가 진짜 너무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그래서 정말 케미가 좋았다는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영화를 보면 오늘 제가 제 영화를 보고 이러면 되나 싶지만 저는 찍는 내내 너무 감사했었고 선배님들께 받은 게 너무나 커서 그걸 이번 이 영화 홍보를 통해서 다 돌려드리고 싶어요. 오늘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네, 감독님 왜 웃어요? 감독님 왜 울어요? 우신 거 맞아요? 아니 왜들 그래요? 아니 저도 제가 이러고 있어서 너무 놀라운데 아니 사실은 진짜 저 왜 이러죠? 아니 제가 영화를 다시 보면서 새삼스럽게 제가 후반 작업을 제가 1년 반 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 영화 한 10만 번 봤는데, 오늘 또 배우분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니까, 아, 진짜 이 영화에서 빛나는 모든 순간들을 이분들이 다 너무 감사하게 해주셨고,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려운 촬영들이 많았잖아요. 이한이 배우도 그렇고, 박혜수 배우도 다들 서현이 배우도 그렇고, 너무 어렵고, 경구 선배님도 그렇고, 너무 어려운 걸 많이 찍어주셨는데, 근데 특히 이제 박소담 배우는 그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, 아주 몸 컨디션이 좋을 때가 아니었고 서로 이제 그걸 몰랐으니까 제가 몰랐으니까 너무 제가 극한까지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저 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시켰구나. 그 생각이 나 저는 예 그래서 예, 혼자 이랬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시간도.